1학년이 되면 어떤 교과서로 공부를 할까요? 교재 54, 55쪽을 보며 1학년에서 배울 교과서를 살펴봅시다. 1학년이 되면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 등을 배웁니다. 먼저 국어는 국어가, 국어나, 국어활동책으로 공부합니다. 국어 시간에는 글자 익히기, 바른 자세로 듣고 말하기, 이야기를 읽고 나의 생각 말하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수학은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으로 공부합니다. 수학 시간에는 숫자 익히기, 덧셈과 뺄셈 계산하기, 여러 가지 모양 알아보기 등을 공부합니다. 통합교과에서는 봄과 여름책을 배웁니다. 먼저 봄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교와 봄에 대해 공부합니다. 학교 단어는 우리 학교와 친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봄 단어는 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징을 찾는 활동을 합니다. 여름 교과서에는 가족과 여름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가족 단원에서는 나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름 단원에서는 여름 날씨와 생활 모습을 살펴봅니다. 안전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책으로 공부합니다. 안전한 생활책에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을 배워봅니다. 2학기가 되면 1학기와 마찬가지로 수학, 국어 등을 배우게 되는데 통합교과는 봄과 여름 대신 가을과 겨울책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가방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교실에 있는 학급 시간표 또는 알림장을 보고 그날 필요한 교과서와 준비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국어, 국어 활동, 수학, 수학 익힘 등 그날 배울 교과서를 잘 확인하여 가방 안쪽 등이 닿는 부분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리고 필통과 점심 급식을 위한 수저통도 잘 넣어요. 이제 가방을 잘 잠그면 가방 챙기기 끝! 여러분도 가방을 잘 챙겨서 알찬 학교 생활을 준비해 봅시다.